전좀 맞아야 해요. 아, 여러분 모기 잡아본 적 있어요? 모기? 엥. 이 모기가 앵앵거리면서 우리 옆을 와서 우리 살을 딱 물고 피를 쭉 빨고 도망가죠. 도망갈 때 보면은 자세히 보잖아요. 배가 시뻘개요. 시뻘건 우리 피란 말이야. 딱 잡으면은 피가 팡 하고 터져요.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고 야자를 하고 있는데 야자라고 한글도 못하는 수학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기 싫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잠이 오더라고. 이 뭐? 잠이 오면은 모기소리 더 잘 들려요. 잉 들리길래 바로 그냥 팍 잡았어요. 피가 팡 터지잖아요. 바로 치워야 되는데 자습 시간에 일어나면 저한테 맞았어요.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. 그래서 먹기 싫으니까 좀 이따가 이제 치워야겠지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.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저한테 뭐 물어보려 잠깐 이렇게 했는데 그거 보고 도망가는 거야. 뭐해? 걔는 이제 피를 못 보내지. 근데 걔는 의대 지망이었거든요. 그럼 댓글에 그런 게 있어요. 저는 피를 못 보는데 의대를 가도 될까요?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답변 좀 해드릴까 합니다. 의대의 교육 과정은 어떻게 됐죠? 예과 2년, 본과 4년이란 말이죠.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더라고. 예일 때 동물 해부를 해요, 보통. 그다음에 예2 때는 인체 해부, 사람 해부를 한 학교가 있고 본일 때 한 학교가 있고 조직학을 통해서 뼈를 현미경으로 본다든지 피를 본다든지 다른 것들을 쭉 봅니다. 인체 관련된 걸 쭉 봐요. 그래서 처음에 예과 1학년 때는 가장 먼저 해부했던 게 붕어부터예요. 그 다음에 쥐를 하고요. 어떤 학교는 햄스터를 하고 햄스터 뼈까지 맞춰보는 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제 붕어를 해부할 때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. 왜냐면은 붕어가 죽어서 이렇게 우리 책상에 올려있는 게 아니고 어항에 담겨져 있는 붕어를 저희가 건져가지고 잡아서 기절을 팡 시킨 다음에 해부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심장 뛰는 걸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. 이때 이제 붕어를 잡아서 기절을 시키는 거를 많이 힘들어했어요, 동기들이. 그때 좀 힘들어하는 동기들이 많았고요. 이제 난이도를 그것부터 시작합니다. 이 뭐? 그 다음 해부를 하는 게 쥐. 가장 인간과 안 닮은 물고기를 해부를 하고 그 다음엔 쥐나 햄스터를 이제 해부를 해서 포유류를 건드려보는 거죠. 예과 2학년 넘어가서 해부를 합니다. 해부는 기증자분들, 사람잖아요. 근데 다행히 이때는 피가 거의 없어요. 그래서 심장 해부 할 때 말고는 근육 해부 할 때 이때는 피를 거의 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. 그래서 딱히 피 때문에 기절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. 오히려 처음에 카데발 처음 마주했을 때 그 느낌 때문에 베소베이글 싱코피라고 이제 그게 와서 현기증이 핑 오는 동기는 있었는데 그거 말고 다 단체로 하니까 내 옆에 친구들도 있고 교수님, 교수님 이렇게 계시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그리고 다 같이 해서 그런지 아무도 뭐 힘들다거나 이런 말 한 적 없고 이 새끼야. 본과 때 생리학이나 조직학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있는 피부, 뼈, 피, 근육, 그 다음에 다른 세포들 다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.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단계를 또 슬슬 올라가요. 그 다음에 본과 1학년 2학기, 본과 2학년 때 내과, 외과, 산부인과, 소아과를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임상과학을 배우잖아요. 그러면서 이때 피가 나오는 영상을 꽤 많이 봐요. 특히 외과나 산부인과 이런 서더리 계열들은 인상 깊게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술하셨던 영상을 살짝 캡처를 해서 환자 본 다 가리고 신상 다 가리고 수술 장면 캡처했던 거 몇 가지도 보여주십니다. 그러다 보니까 또 점점 단계가 피를 좀 무서워하던 동기들도 어느샌가 집중을 하고 있어요. 별로 안 무서워요. 그러다가 대망의 본과 3학년이 돼요. 본3 때는 실습을 합니다. 어떤 실습이냐? 수술방에 들어가요, 실제로. 그래서 실습 전부터 난리 이런 개난리가 없습니다. 어떡해. 나 수술방 들어가면 어떡해. 야, 수술방 들어가면 어떡하지? 야, 나 피 보면 기절하면 어떡해? 전 좀 맞아야 해요. 야, 나 뭐 잘못하면 어떡해? 아, 나 피부 다 토하면 어떡해? 나 뒤지기 싫으면. 야, 나 수술방에 기다가 교수님한테 혼나면 어떡해? 야, 나 수술방에서 교수님 도와줘. 나 똥 마르면 어떡해? 별의별 이야기 다 합니다. 수술방을 딱 들어가면은 정신이 없어. 왜냐? 피가 막 붙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교수님한테 쌍욕 안 처먹으려고 어떻게든 욕 안 먹으려고 교수님 하라는 거 하고 땡기라는 거 땡기고 에이셉틱하게 그러니까 환자분의 해가 안 가게 최대한 환자분에게 해가 안 가는 선에서 교수님을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만 하려고 정신이 없습니다. 조금만 잘못하면은 쌍욕이 날라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행동을 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피에 흥건한 이런 수술방을 내가 보고 있게 돼요. 나중에 피가 이렇게 튀는 상황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그냥 보게 됩니다. 그렇게 피를 못 보던 동기들도 어느샌가 그런 수술방까지 참여하게 되고 그러니까 너무 피를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. 그 다음에 징그러운 상을 못 보면 어떡해요?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거는 처음 보는 환경이면 다 그럴 수 있습니다. 저도 이제 손가락이 잘린다거나 전신 화상을 입는다거나 이런 환자들을 당연히 이제 진료를 본다거나 실습을 할 때 처음 봤어요. 살면서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. 의사 아니면 볼 일이 없잖아. 그래서 딱 처음 볼 때 처음 손이 딱 잘려서 온 환자를 봤을 때 딱 보고 뭐지? 약간 좀 저도 감정이 동요가 왔어요. 옆에 동기 있고 교수님이 계시고 환자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때 동기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잠깐 동요하고
나중에 이제 동기들이랑 바로 처치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. 결국에는 의대 과정을 잘 거치게 되면은 그런 피가 난다는 상황이나 그런 과정들을 다 익숙하진 않지만 최대한 덜 충격을 받게끔 잘 커리큘럼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대로 오시면 됩니다. 저도 사실 고음을 이런 거 못 봐요. 이런 걸 내가 어떻게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안녕.